자, 안녕하세요. 괴사순 투파입니다. 저는 현재 어로스 AD27 QD 게이밍 모니터의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지금 제 앞쪽에 스마트폰 스피커를 켜두고 음성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괴사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현재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직 확인해보기 전이라서 마이크 소리랑 스피커 소리랑 뭐 어떻게 들릴지가 좀 기대가 되네요. 궁금하고요.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꺼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주변 잡음 소리가 좀 많이 들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이 정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어로스 AD27QD 게이밍 모니터에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게이사손 투파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현재 어로스 AD27QD 게이밍 모니터 제공하고 있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주변 잡음 소리를 제거해주는 마이크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를, 필요없는 소리를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을 켠 상태고요. 현재 아까 토트 환경으로 제 헤드셋을 쓰고 있고요. 앞에 스마트폰을 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스피커에서 난 소리가 이 마이크에 얼마나 잡힐지, 얼마나 좀 걸러서 여러분들께 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게 게임을 하면서 디스코드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기능일지 아니면 그저 그런 기능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현재 계속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제가 말할 때와 약간 숨을 고를 때 이럴 때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부러 띄엄띄엄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만하면 확인해 보기에는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